네, 영국 세제의 명가 아스토니쉬가 곰팡이 클리너, 찌든때 클리너로 드디어 로또 쇼핑에 상륙했습니다. 함께할 쇼호스트 장유민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정말 네. 요즘에 많이 찾으신대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어머머 스물스물 너무 많아졌어. 네. 그동안 아스토니쉬, 영국 세제의 명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이런 제품도 쓰셨어요. 요거 네. 하나하나 가루로 풀어서 내가 어렵게 썼는데 이제는 뿌리면 끝! 네.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딱 보세요. 프리미엄 에디션으로 저희가 어렵게 홈쇼핑 단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만 무료 체험 한번 드릴 건데요. 네. 40분간만 함께하니까 지금 수학에 들고 들어오셔야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정품 한 통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네. 곰팡이 종류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많고 그렇죠. 미세먼지가 침공하고 있어. 어머 우리 집에? 그러면서 장마철 이제 정말 비도 오고 습해지면 곰팡이는 더 많아질 텐데 네. 못 봤던 쪽에는 곰팡이가 가득해요. 그래서 집으로 한번 가보면요. 특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방 안쪽. 맞아요. 어느새 네. 창문 실리콘에 구석구석 끼어있고 이게 점점점 번질 때 비오면 날씨 더워지면 요만큼 끼어있던 화장실 안 타일이 이렇게 가득가득 끼일 텐데 베란다 네. 창가까지 우리 곰팡이 찌든 때 클리너 할 곳이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뭐 곰팡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겨울 끝나고 봄으로 딱 들어가는 이 시점에 아마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피어있는 곰팡이들 네. 정리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시간에 아스토니쉬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예. 요즘 밖에서 아스토니쉬 너무 많이 찾으신데 왜냐하면 이런 브랜드가 없거든요. 네. 영국에서 탑10에 드는 바로 그 브랜드 아스토니쉬 영국 직수의 100% 완제품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영국에서 네. 안전성과 적합성에서 인증까지 받은 믿고 쓰시는 브랜드 네. 방송에서만 무료 체험 이 한 통을 정품을 네.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성 한 번만 짧게 짚고 갈게요. 자, 네. 750ml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따로따로 정말 많이 구매하시는 베스트셀러 제품을 네. 저희가 모아 모아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고 씻어내면 끝. 네. 너무나 많이 앞으로 여름까지 너무나 많이 쓰실 곰팡이 클리너를 네 개를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찌든 때 기름 때 클리너까지 두 통 네.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6병을 가져가시는데요. 토탈 지금 롯데홈 쇼핑가 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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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네. 더더욱이 아마 빠른 계산이 되실 것 같고요. 4만 원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는 6병 다 챙겨드립니다. 여기에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곰팡이 제거 클리너까지 챙겨드릴 거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우선 보셔야 되잖아요. 기름때 제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유성펜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름때 중에 아마 이런 유성펜은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안 지워지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안 지워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 그렇죠? 네, 지금 오. 보시면 이 기름때입니다. 네? 기름때 한번 뿌려볼게요. 딱 저희? 뿌리는 순간 보세요. 오. 이 매직 자체가 지금 스물스물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손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지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워져요. 여기서 살짝만 밀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와. 아니 이렇게 잘 지워지니 어떤 세제, 어떤 때든 어떤 기름때, 어떤 때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러워. 어쩜 이렇게 더러워. 그렇죠? 아니, 근데 청소를 잘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오는데 막 잔뜩 끼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데 그냥 뿌리시는 거예요, 고객님. 이거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쫙 뿌려만 주시면 보세요. 네. 때국물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싹 닦아내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한 번에 싹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싹 닦아내시면 여러 가지 때국물들 싹싹싹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후드 같은데 와 이거 그냥 봄맞이 청소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보시고 너무 쉽게 자, 여기, 빨리 하죠? 가스레인지 상판입니다. 이런 상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쫙 한번 뿌려볼게요. 이런 앞이라든지 뒤라든지 어디든 이렇게 쫙 뿌려주시면 보세요. 이렇게 막 손자국이 나더라도 때가 한 번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와. 이걸로 한번 쫙 닦아보면 고객님 네. 보세요. 이렇게 길이 쫙 납니다. 오! 이거 기가 막히죠? 아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바로 해서, 돼요. 이렇게 쫙 닦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후드입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이거 여기에 생선 한 마리 굽고 나면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위에서 뭔가 요리할 때 뚝 한 방울로 떨어지면 너무 찝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뿌려주신 다음에 이거를 고객님 그냥 뿌리세요. 뿌리신 다음에 내가 손댈 거 없어요. 그냥 살랑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딱 흔들어만 주시면 보세요. 어머? 살랑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청소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손을 안 댔잖아요. 예. 이거 청소하는데 5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한데 혹시 위험한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네. CMIT, MIT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불검출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합성과 안정성, 안심까지 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갈 거냐면요, 고객님. 어머머머. 저희가 조심하세요. 깜짝 놀랐어. 화장실에 왔어요. 여기. 화장실에 왔는데 욕실에.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고객님 제가 이거 딱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안
안쪽에 곰팡이 곰팡이가. 네. 보세요, 이 안쪽에. 오, 보세요, 보세요. 이런 데는요, 고객님. 대장균, 녹록균, 검은, 세균. 검정 곰팡이, 푸른 곰팡이. 이런 다양한 곰팡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요, 고객님. 그냥 시원시원하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쫙 한번 뿌리고 나면요, 고객님. 딱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지금 흘러내리는 거예요. 분사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않아요. 하셔가지고. 네. 한 5분에서 15분 정도만 딱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세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네.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돌려봤더니 네. 여기서 야. 내가 맨날 씻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세수시키고 맞아요. 이렇게 같이 뿌려주시면 이런데도 그냥 네. 시원시원하게 뿌리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가 샤워할 때 항상 걸리는 거 뭐예요? 내가 슬리퍼 신고 싶지만 슬리퍼 살짝 돌려볼게요. 아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깨끗하려고 그쵸? 신었는데 더 더러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쫙쫙쫙쫙 뿌려주시고 여기에 아마 화장실은 대부분 작은 창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창문 보시면요, 고객님. 이런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 이런 틈새 창문 틀에 먼지가 여기에 막, 심해 비가 와. 여기에 막 미세먼지에 여러 네. 가지 때들까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고객님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곰팡이 없애려고 이걸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지요. 그랬었어요. 이제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버리시고 시원시원하게 그냥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킬게요. 샤워기 킬게요. 샤워기 켜볼까요? 자. 잠시만요. 샤워기가. 샤워기가 지금 안 나오네요. 고객님, 저희가 그러면 네. 요거를 잠시만 계세요. 자, 제가 샤워기를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고객님, 제가 행주로 이걸 닦아드릴게요. 고객님, 보세요. 저희가 뿌렸었잖아요. 요걸 한번 싹 이렇게 닦아내면은. 지금 보시면 뿌리고 씻어내고 곰팡이 찌든 때 말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빡빡 문지르실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곰팡이 손대면 안 되잖아요. 될까요?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뿌려볼게요. 그러면 제 쪽은 되나 볼까요? 켜보세요. 안 되는데. 안 돼요. 자, 그럼 고객님 한번 닦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뿌려놨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싹 이런 곰팡이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세면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세면대도 고객님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이걸 내가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닦아내시면 곰팡이가 한 번에 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머! 이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그냥 정말 물로 씻어내고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닦아내도 저희가 이거 오랜 시간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뿌리고 네. 씻어내면 끝!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창문틀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좀 전에 뿌려드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 한 번에 쫙쫙쫙 이렇게 닦아내시면 그래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고객님 이거 물로 한 번만 쫙 뿌려내시면 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때 네.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자, 주요 3대 곰팡이가 무려 99.9% 살균 테스트 완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곰팡이 포자까지 99.9% 완벽에 가깝게 제거 테스트 완료. 네. 그러면서 유해 세균 얼마나 많아요? 살균 테스트까지 99.9% 완료했으니까 이제는요. 청소하셔야 될 때 됐잖아요. 네. 날씨 더워질 거예요. 장마철 올 거예요. 이때 그냥 아스토니쉬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 미정이고 지금 드릴 수 있는 시간 앞으로 29분밖에 안 남았는데 총 6종 가져가시는데 4만 원대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요거. 네. 정품 하나, 곰팡이 클리너 하나를 무료로 써보실 수 있는 기회. 일주일간 다 드릴 테니까 방송에서 들어오세요.